이상봉의 추억의 음악다방.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저는 4월에는 새로운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안내는 아니지만 제 SNS에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완연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꽃샘추위가 시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감기와 친해지신 우리님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마무리할지요? 오늘 첫 곡 문채령이 부릅니다. 꽃바람 사랑.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봄바람을 맞이하니 내 청춘도 이제 한 달, 한 달 가는구나 하시면서 한숨은 푹 쉬고 계신 분들 좀 계시겠죠? 그래도 계절은 봄이니까 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추억의 음악다방 방송 들며 지난 추억을 회상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그땐 그랬지 1998년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9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타임머신에 미리미리 탑승들 해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있는 플레이리스트
주인공은요, 초풍령의 주인공 남상규님이십니다. 남상규 가수님의 히트곡은 너무 많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지만 남상규님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찾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답니다. 신가수, 오늘 신가수는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소다, 이 곡을 소개합니다. 화제의 핫한 노래들을 소개해주는 이소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추적하는 플레이리스트 함께 달려볼까 합니다. 주제가 있는 플레이리스트. 네, 주제가 있는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남상규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남상규님은요, 1938년 10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출생이십니다. 1960년대 부산 육군참 병참부대에서 근무하던 중에 우연찮게 KBS 노래자랑 대회에 출연하게 되었고요. 그 계기로 KBS 전속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표한 추풍령, 고향의 강, 산포도 처녀 등의 곡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음반사인 땡땡 레코드사에 일본에서 데뷔를 제안받았고요. 패티김과 더불어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가 된 거지요. 자, 그렇다면 남상규님의 대표곡들 세 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님과 함께 놀던 곳에 나 홀로 찾아오니 우거진 숲속에서 내미 많이 반겨하네 앉은 자리 밖은 자고 모래마다 밝던 자고 절도성 백사장에 체온마저 따스해라 파도소리에 와갔네 짝을 잃은 저 기러기 나와 함께 놀다 가렴 나와 함께 놀다 가렴
포도 익어가는 계절이 되면 내 마음 찾아가는 산포도 처녀 너 날 때 매달리던 고운 소원 기대 오늘도 산포도를 매만지면서 못 가는 이 사람을 원망하겠지 남상규님은요 일본에서도 활동으로 큰 인기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고국 생각이 절로 나셔서 우리나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귀국하자마자 좋지 않은 일도 겪게 됩니다 국내에서 생활을 오래 돼서 국내 상황에 어두웠던 탓에 부도난 당좌 수표를 받아 아파트와 아버지 유산을 몽땅 잃어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해가며 가요 무대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간간하게 생활을 이어가던 중 다리 부상과 이후 폐암 사기 선고를 받고 가수 활동이 뜸해지고 수척하고 불편한 몸으로 무대에서 투혼하시는 모습을 간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9일 오전 고양시에서 한 요양병원에서 폐암 투병 중 향년 84세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듣고 오겠습니다.
갈 때가 흐느끼는 가을이 가도 그님은 소식이 없었네. 눈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에 가. 제일 앞에 드셨던 예수의 트럼펫의 음반은 구하기 힘든 음반이라 SP 음반에서 발췌되었던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원도 저희 방송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반이고 제가 구해왔던 음원이니 귀한 음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있는 플레이리스트는요, 가수 남상규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남상규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추억 같은 노래들을 우리네 마음속에 항상 애창곡이 되어 널리 널리 불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신가수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신가수. 네, 첫 번째 가수 소개합니다. 야누스라는 노래로 야심차게 데뷔했던 이선우님이 신곡 및 신가수 코너에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본인의 호술 짙은 음색과 애절하고 가족을 보고파는 마음을 담은 노래 혈우의 애정이 그 노래인데요. 원래 이 노래는 선도님께서 잃어버린 30년 시즌2라고 노래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 당시 방송 빛을 못 보고 그냥 묻혀 있던 곡인데요. 요즘 이 노래가 되게 핫한 노래가 되어 버렸답니다. 이상 가족들의 아픔을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랍니다. 자, 다음 가수 소개할게요. 다음 가수는 김선미 가수이십니다.
이 가수는요 유치원 출신 가수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다양한 직업 출신 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린 친구들과 상대하는 직업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치원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요. 그 김선미 가수님이 유치원 선생님 출신 가수입니다. 노래면 노래, 진행이면 진행, 못하는 게 없는 가수 김선미님의 줄까 말까입니다. 이 노래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신 정희송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김선미님에게 선물 줬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연인들에게 어울리는 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사가 톡톡 튀고 재밌는 가사말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육의정 줄까 말까 두 곡 듣고 와서 오늘 화제곡들을 들을 수 있는 이소다로 다녀오겠습니다. 영원히 떠나지는 말아주세요.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요. 상처들은 세월 속에 좌우버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아요. 조건 없이 주세요. 망설이지 말아요.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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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 말아요. 스치는 인연들 속에 정을 두고 받으며 사는 게 인생인 것을.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가다가 가슴에 상처들은 세월 속에 좌우버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아요. 조건 없이 주세요. 소담. 이 곡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핫한 곡을 소개해드린 코너죠. 이소다. 즉 이 곡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곡일까요?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던져버리고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자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지나가는
중에 사나이 울리는 아찔한 꿀바디 너를 하루라도 못 보면 살 수 없을 거야 꿀맛이야 꿀맛이야 이런 게 사랑이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나무꾼, 뿐이고 등의 메가 히트곡의 주인공 가수 박구윤님께서 8년 만에 선물 같은 노래 신곡 재충전으로 다시 한번 메가 히트를 예고합니다.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박구윤 노래를 커버하고 즐겨 부를 노래방 애창곡 소유자의 주인공 가수 박구윤 박구윤 하면 히트곡 노래 제목에 세 글자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꾼, 뿐이고, 두 바퀴 이번에는 재충전이라고 합니다. 전주 시작과 동시에 몸이 들썩들썩거리는 편곡에 한번 들으면 계속 맴도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누구나 공감하는 노랫말이 일품이고요. 노랫말 중에는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지치고 힘든 요즘 시대에 맞춤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네요. 재충전 이 노래 듣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해보면서 다음 곡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대 미스트롯 선이었던 실력파 가수 정민님께서 긴 공백을 지나 신곡을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주로 정적이고 전통적인 스타일의 노래 불렀다면 이번 신곡은 디스코 장르의 댄스곡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곡 걱정 붙들음에는 이 세상 누구나 사랑 그리고 인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갖고 살았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추억이 되고 예술이 되는 인생사를 얘기하는 희망가입니다. 가수 정미애님은요 최근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이겨내면서 자신이 겪었던 희망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번 신곡을 작곡가 김철인과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진정성 있게 준비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수 정미애님의 귀추가 주목될 듯합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우리 남해의 가수이자 남해의 인물인 하동근님의 데뷔곡이자 하동근님의 활동곡인 꿀맛이었습니다. 오늘의 세 곡 마음에 드셨나요? 이소다는요 그 주에 화제가 되었던 노래를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코너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곡은 강진 가수가 부르는 막걸리 한잔 들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까 말했듯 2부엔요 그땐 그랬지. 오늘은 1998년을 달려갑니다. 잊지 마시고 꼭 타임머신 타고 대기해주세요. 잠시만요. 막걸리 한 잔 동네 소문났던 잔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추억이 있고 낭만이 있는 여기는 이상봉의 추억의 막다방입니다. 지난주 게스트 방송 보시고 참 끼가 많은 가수가 왔다며 칭찬을 모처럼 들었습니다. 그 가수분도 무지 즐겁게 방송을 하셨다는 후문을 남기고 말이죠.
게스트 방송은 매주 하면 좋지만 저도 매주 바쁜 일이 있으니 매주는 힘들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게스트와 함께 해볼 테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코너를 잠시 쉬었지만 저는 그동안 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영화계에서는 타이타닉 영화가 2월에 개봉을 했던 해인데요. 이 당시 197만 1780명 그 당시 치고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지요. 우리나라 영화 투캅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고괴담 시리즈가 이때부터 개봉하면서 우리나라 공포영화 계획을 새롭게 쓰게 되었지요. 이 당시 또 우리나라 빚이 있었는데요. 전체 빚이 1000조 원 정도 있었다고 하지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지만 그 당시 10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까요?
Mind. My heart is
이상봉의 추억의 음악다방.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저는 4월에는 새로운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안내는 아니지만 제 SNS에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완연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꽃샘추위가 시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감기와 친해지신 우리님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마무리했지요? 오늘 첫 곡 문채령이 부릅니다. 꽃바람 사랑.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봄바람을 맞이하니 내 청춘도 이제 한 달 가는구나 하시면서 한숨은 푹 쉬고 계신 분들 좀 계시겠죠? 그래도 계절은 봄이니까 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추억의 음악다방 방송 들며 지난 추억을 회상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그땐 그랬지 1998년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9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타임머신에 미리미리 탑승들 해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있는 플레이리스트,
주인공은요 추풍령의 주인공 남상규님이십니다. 남상규 가수님의 히트곡은 너무 많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지만 남상규님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찾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답니다. 신가수, 오늘 신가수는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소다, 이 곡을 소개합니다. 화제의 핫한 노래들을 소개해주는 이소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추적하는 플레이리스트 함께 달려볼까 합니다. 주제가 있는 플레이리스트. 네, 주제가 있는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남상규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남상규님은요, 1938년 10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출생이십니다. 1960년대 부산 육군 병참부대에서 근무하던 중에 우연찮게 KBS 노래자랑대회에 출연하게 되었고요. 그 계기로 KBS 전속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표한 추풍령, 고향의 강, 산포도 처녀 등의 곡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음반사인 땡땡 레코드사에 일본에서 데뷔를 제안받았고요. 패티김과 더불어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가 된 거지요. 자, 그렇다면 남상규님의 대표곡들 세 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와 함께 놀던 곳에 나 홀로 찾아오니 우거진 숲속에서 내미만이 반겨하네 앉은 자리 아픈 자고 모래마다 밝던 자고 조도성 백사장에 체온마저 따스하라 파도 소리에 와갔네 짝을 잃은 저 기러기 나와 함께 놀다 가렴 나와 함께 놀다 가렴
산포도 익어가는 계절이 되면 내 마음 찾아가는 산포도 처녀 떠날 때 매달리던 고운 소원길에 오늘도 산포도를 매만지면서 못 가는 이 사람을 원망하겠지. 남상규님은요, 일본에서도 활동으로 큰 인기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고국 생각이 절로 나셔서 우리나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귀국하자마자 좋지 않은 일도 겪게 됩니다. 국내에서 생활을 오래 돼서 국내 상황에 어두웠던 탓에 부도난 당좌 수표를 받아 아파트와 아버지 유산을 몽땅 잃어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해가며 가요 무대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간간하게 생활을 이어가던 중 다리 부상과 이후 폐암 사기 선고를 받고 가수 활동이 뜸해지고 수척하고 불편한 몸으로 무대에서 투혼하시는 모습을 간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9일 오전 고양시에서 한 요양병원에서 폐암 투병 중 향년 84세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듣고 오겠습니다.
잡던 그 사람
갈 때가 흐느끼던 가을밤에 울리고 떠나가더니 눈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가을. 산을 끼고 꾸불꾸불 고향의 강 달빛 아래 출렁출렁 가슴 속의 강 아 꽃이 피면 다시 온다고 이 손을 잡던 그 사람 갈 때가 흐느끼는 가을이 가도 그님은 소식이 없었네 눈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가을
제일 앞에 드셨던 예수의 트럼펫의 음반은 구하기 힘든 음반이라 SP 음반에서 발췌되었던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원도 저희 방송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반이고 제가 구해왔던 음원이니 귀한 음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는 플레이리스트는요, 가수 남상규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남상규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추억같은 노래들을 우리네 마음속에 항상 애창곡이 되어 널리 널리 불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신가수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신가수 네, 첫 번째 가수 소개합니다. 야누스라는 노래로 야심차게 데뷔했던 이선우님이 신곡 및 신가수 코너에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본인의 호술 짙은 음색과 애절하고 가족을 보고파는 마음을 담은 노래 혈우의 애정이 그 노래인데요. 원래 이 노래는 선도님께서 잃어버린 30년 시즌2라고 노래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 당시 방송 빛을 못 보고 그냥 묻혀있던 곡인데요. 요즘 이 노래가 되게 핫한 노래가 되어 버렸답니다. 이상 가족들의 아픔을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랍니다. 자, 다음 가수 소개할게요. 다음 가수는 김선미 가수이십니다. 이 가수는요, 유치원 출신 가수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다양한 직업 출신 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린 친구들과 상대하는 직업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치원 선생님이 하나인데요. 그 김선미 가수님이 유치원 선생님 출신 가수입니다. 노래면 노래, 진행이면 진행, 못하는 게 없는 가수 김선미님의 줄까 말까입니다. 이 노래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신 정희성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김선미님에게 선물 줬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연인들에게 어울리는 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사가 톡톡 튀고 재밌는 가사말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우의 애정 줄까 말까 두 곡 듣고 와서 오늘 화제곡들을 들을 수 있는 이소다로 다녀오겠습니다.
살아온 지난 한 평생 이 가슴 울려놓은 저 휴전선 아하 혈육의 정리 얼마나 그리웠나요 이제 내 곁에서요 주세요 받으려 하지 말아요 행복이 찾아올 거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아요 스치는 인연들 속에 정을 두고 받으며 사는 게 인생인 것을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가다가 가슴에 상처들은 세월 속에 쳐버려 줄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아요 조건 없이 주세요 소담 이 곡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핫한 곡을 소개해드린 코너죠. 이소다 즉 이 곡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곡일까요?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 일을 위하여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 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자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좀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떠나간 사랑의 미련 같지만 운명이 아닌 거야 다른
들어주네.